안녕하세요. 단풍나무도 만질 줄 아는 남자. 예술 분재원 상머슴 이재룡입니다. 아, 작년 이맘때쯤 아마 이 관련 영상을 한번 찍은 것 같은데, 이 예술 분재원의 이 분재 채널의 그 영상들은 한번 보면은 끝나는 영상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그 분재 채널 안에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돋보기 식으로. 그걸 검색을 하면은 뜨는데, 예, 이걸 안 보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또 진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10월달, 지금 오늘 10월 6일인데, 10월 6일에 해야 될 일, 10월 초에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예, 여러분한테 오늘 다시 반복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나무 참 사연 있는 나무입니다. 예술에 남아있는 단풍 중에서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 나무 사연 혹시 아십니까? 자, 단풍나무가 단풍이 예술 기준으로 할 때 단풍이 언제 드는 운이? 11월 초에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딱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러면 단풍이 들기 한 달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요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 떨어지고 겨울 되면 못 자르니까. 네. 이 나무를 겨울에 요걸 갖다가 자르게 되면은 나무 가지에서부터 이렇게 이 자란 자리에서부터 안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겨 그렇다고 해서 잎이 떨어지고 나서 나무가 잘 보일 때 이걸 자르게 되면은 자른 자리마다 줄줄이 얘들이 막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른바 고로쇠 애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풍나무만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이 아무리 많이 마셔도 탈이 나지를 않고 각종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서 2월 달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파리가 지고 나서 자르면은 무조건 고로쇠액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소사도 이 물이 한겨울이라도 그 따뜻한 때 있잖아요. 이때 따 자르면은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술 같은 경우는 워낙 춥기 때문에 한겨울에 잘라도 이렇게 물은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게 방법이 뭐냐면은 없어요. 이거 따로 방법이 어떻게 자르느냐? 무조건 한 마디만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면 돼요. 여기 한 마디만 남겨놓고 잠시 잘랐는데 어때요? 나무 안 이뻐졌어요? 정리가 좀 됐어요. 정리가 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우리 그 감독님이 굉장히 영혼 없이 지금 피곤하다고 촬영이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감독님을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가까이 와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영상이, 뭐야, 가지가 뭉쳐있죠? 위에 나뭇가지, 가지 때문에 뭉쳐있죠? 네. 네. 이 뭉쳐있는 이 가지들을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가지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제 잘린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바깥처럼 딱 붙여. 딱 붙여봐요, 이렇게? 아니, 보여줘보라고. 잘린 거. 자, 이렇게. 이렇게 잘려주고, 이런 데도 이렇게 촘촘히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한 군데서 여러 개가 난 건 아닌데, 딱딱 붙어서 났잖아요. 여기도 조금, 이 바짝 붙은 걸 정리를 해가지고, 간격을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를 밀생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보면은 여기 더 확대해서 한번 보일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마디 사이가 짧죠. 여기는 길죠. 그러면은 이 긴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짧은 여기 가로로 줄쳐진 데 있잖아요. 여기서는 반드시 눈이 터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디 사이를 그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그 첫째 마디에서 단풍나무는 첫째 마디에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가지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는
첫째 마디에서 너무 바짝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잘라내는 자리인데 여기는 가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붙일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억지로 자른데 이 정도는 포도파스타 주셔야 돼요? 네. 저 예솔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지름, 자른 자리 지름이 3mm 이상이면은 무조건 침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까지 한번 봐보세요. 뒤까지 보면은 요 가지가 세력을 크게 받지를 못하니까 요 밑에서 또 올라와 죽거든요. 근데 얘들은 불필요한 가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가지도 보면은 한 요 군데서 이렇게 세 군데 나왔잖아요. 요 가지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거를 많이 해버리면은 사실 가을 단풍, 예, 해성해서 가을에 단풍 부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 정리는 이런 정리는 내년 봄에 하시고 지금 해주는 가지는 뭐냐 이렇게 길게 자란 것을 한 마디만 남겨놓고 전부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지는데 길게 쭉 뻗은데 이게 그 손모습 말총머리처럼 쭉쭉 커나간 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마디 남겨놓고 잘라주면은 나무가 갑자기 세상과 가는 총각처럼 변해버리거든요. 이발을 한줄 이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그 뭐야 그러면 이제 또 언제 자르느냐? 얘들이 내년에 봄이 되면은 쫑긋쫑긋 단풍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새 잎을 그럴 때 이제 또 한번 잘라주면 돼요. 아까처럼 정교하게. 하여튼 입이 달려있을 때. 입이 달려있을 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자르는 나무들은 이 내장 단풍만이 아니고 모든 단풍한테 공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러면 왜 지금 자르느냐. 최소한 이 상처를 갖다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 상처 그대로 남아있는 기간이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제 경험상으로 약 2주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것이 그러면 언제까지 자르는 거니? 최소한 단풍이 들기 2주 전까지. 그러면 이 단풍이 제가 아까 그래서 이 단풍들은 시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11월 초라고. 그러면 11월 초면은 지금이 10월 6일이잖아요. 오늘이 10월 6일. 이제 오니까 네. 단풍이 좀 더 빨리 들지 않을까? 예? 네? 더 빨리 들지 않을까? 아, 그 분재니까 조금 더 단풍이 빨리 되지 않냐고요? 아, 이것도 경험입니다. 예솔의 그 단풍은 10월 말에 들거든요. 10월 말에 드는데 이 단풍 나무는 좀 늦게 들어요. 일주일 정도 더 늦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는데 요 나무들을 갖다 이런 식으로 잘라줘야 가을에 저희 집에 단풍을 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와 이쁘다 사진 찍을만 하다 그러지 이렇게 말총머리 휘날리면서 그러고 있으면은 아 이 집 나무 가지 정리 안 했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단풍뿐만이 아니고 단풍 수형까지도 같이 즐기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가장 적기다. 그러니까 단풍 들기 2주 전까지. 네. 그 2주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디서 나오는 건군이 이 소나무 단엽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 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2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상처를 치료를 했을 때 나무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나무가 묘목이냐 소재냐 완성목이냐에 따라 다르는데 거기에 칼로스가 형성되는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대략 2주 전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르는 것이 단풍이 들 때까지 나무가 성장 활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무가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주 정도는 남겨둬야 얘들이 자른 자리에 칼로스가 형성이 돼가지고
나무가 더 말라 타고 들어가는 현상이 안 생기거든요. 제가 말하는 이주라고 하는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즐기다가 이게 너무나 풍성해져 갖고 복해졌다 그러면은 예솔분재원에 또 이 관련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나무 아금박스럽게 변한 모습, 지금 분갈이 올해 분갈이 해가지고 나무 아금박스럽게 변한 모습이 있는데 그 나무를 모델로 기용을 했더니 하려고 그랬더니 모델료가 굉장히 비싸요. 한마디로 잘라낼 가지가 별로 없더라고. 올해 분갈이를 해서. 근데 이 나무도 지금 똑같이 분갈이를 했는데 이 나무는 모델료 없이 이렇게 세력이 막 올라왔네. 네. 엄청 세력이 좋아져가지고 이거 올해 분갈이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조금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정리는 정리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일단은 보기가 좋아야 되는. 네. 일단은 보기 좋도록 이게 마디 작게 해가지고 자르는 작업. 지금 해줘야 될 시기니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설에 있는 단풍들도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의 다 팔려버려가지고 몇 주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그 시집 갔다가 되돌아온 나무입니다. 시집 갔다가 왜 되돌아왔어요? 그분이 도저히 키울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나무가 여기서 건강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면은, 시댁으로 가면은, 거의 나무를 키울 데가 옥상 뿐이에요. 옥상 뿐이어가지고, 옥상에서 나무가, 단풍나무는 습이 많은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반그늘이 지는 장소가 좋고요. 근데 옥상에다 놓으니까 이 나무가 어떻겠어요? 패착패착 마르죠. 예. 예, 사실 이게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반그늘 지는 장소, 뭐 또 웬만하면은 햇볕 안에서도 이 아들이 잘 크잖아요. 근데 얘한테 가장 최악의 환경은 이 햇볕이 쨍쨍하고 바람 많이 부는 옥상은 영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옥상 밖에는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솔로 되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나무 수형이 참 이뻐요. 근장도 좋고, 잘 발달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단풍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나무들은 전부 지금 이 10월, 그래도 한 10일 안에, 10월 10일? 20일. 10월 20일 안에는, 이렇게 가지 정리를 다 해줘야 가을철에 단풍이 들어도 나무 자태가 단풍은 좀 우아한 맛으로 키우거든요. 그래서 좀 우아해집니다. 시기는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시기는 지역마다 다 다르죠. 그 따뜻한 지역 같으면은, 뭐, 하여튼, 꽃 소식은 남쪽에서 오고 단풍 소식은 북쪽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15일 정도 제가 간격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그래서 앉아서 어떻게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많이 잘랐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정교하게 잘라내니까 그래요. 금방 끝난다고 지금 그러니까 감독님이 지금 촬영하는데 눈 아프다고 빨리 촬영하고 가자고 그래서 이거 금방 잘라 그러는데 지금 몇 분 잘랐습니까? 지금 14분 20초를 지났어요. 그 얼마 안 됐구만. 그 15분도 안 됐구만 그랬어요. 아니 무슨 제작의 시간이 15분이에요. 충분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위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이게 과거에 광고했던 오시는 분이 사정하면은 제가 하나씩 드린다고 했던 이 플라스틱 잎벌을 가지고 지금 자르거든요. 되게 커 보이네. 뭐가요? 나무요? 나무 굉장히 좀 약간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사이즈 볼륨감도 있고 근데 이게 단풍나무는 볼륨감이 좀 높으면은 어중간한 나무는 아니고 이게 볼륨감이 있는 나무들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이 나무도 이제 판매 가능해졌어요. 그래요? 예. 아, 이제 분갈이 다 하고, 아, 어. 그 예. 해서 뭐, 옥상에서 키울 뿐만 아니라면은. 옥상에서 키우더라도 약간 방문을 만져. 아, 좀, 아니야. 그래도 바람이 많아가지고, 가을에 이렇게 깨끗한 단풍을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잎이 막 타고 그러니까요. 예. 잎 끝이 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가장 최적의 장소는 아파트 베란다인데, 이 아파트 베란다에 들어가기가 조금 약간 나무가 크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또 그것도 아파트 크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그 삼간 해송 해가지고 한번 배달한 적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 이 아파트 베란다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해가지고 실컷 배달을 해서 놓고 보니까 거기 가니까는 오히려 나무가 작아지는 기현상이 생기는 곳도 있었잖아요. 너무 큰 집이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자, 이제 가까이서 근장도 한번 보여주시죠. 봤어요. 찍었어요, 이미. 이미 다 찍었어요? 근장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 잘라야 될 것 같아, 그 앞에. 거기 지금. 여기? 아니, 그 밑에. 어디, 여기? 아, 자른 건데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요 라인 보면서 이렇게 야, 빙빙 돌려, 뺑뺑이로 돌리면서, 좀 길다 싶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제거를 해줘가지고 나무 높이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한 마디씩. 네. 의외로 이게 그 작업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뭐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이번 번 지금 몇 분 걸렸습니까? 여기까지? 시간 17분 걸렸어요. 17분 걸렸어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상처가 여기. 카토파스타. 상처가 카토파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카토파스타를 바를 때는 반드시 침을 예술적이 침을 발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흔한 말로 이렇게 침 발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봐도 품격이라는 게 혹시 그 느껴진가요, 우리 감독님? 네, 느껴지죠. 이 나무는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 직접 오시는 분한테 이 나무는 제가 250만원에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영상을 찍으니까 그 나무 팔아요? 팔아요? 하고 전화를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왔어. 많아가지고 아예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아예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 촬영을 할 때 예술 나무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에 남아있는 단풍 중에서는 가장 이쁜 단풍,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단풍나무들이 거의 다 많이 퍼져나간 상태에서 이 나무는 부부금슬 좋은 그 댁으로 시집 가서 아마 살림을 이루면은 굉장히 사랑받을 자태를 갖고 있죠. 주간과 부간 뚜렷하고, 그 다음에 나무의 변화도 많고, 단순하면서도 변화가 있어서 이 나무는 아마 쉽게 질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3년 키우다가 나무 수형 망가지면은 다짜고짜 예술로 갖고 쳐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나무를 아금박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되돌려드리죠. 그런 의미가 아마 경매하고 우리 분재원하고 예술 분재원하고 차이가 아닐까, 그런 AS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나무의 인력을 또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아마 그림 같은 풍경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나무 단풍 들었을 때 사진은 예술지기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 나무 단풍 들었을 때 사진 들어있거든요. 아마 황홀할 겁니다. 자, 이상 예술 분재원 단풍도 키울 줄 아는 남자 예술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